안녕하세요. 오늘은 영화 배우 류승룡 씨의 관상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류승룡 씨는 늑대관상을 타고났죠? 그러면 늑대의 습성은 어떻게 되냐? 왜 습성을 공부해야 되냐면 습성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바로 무령관상입니다. 늑대는 조직 생활을 하죠. 그래서 무리 간에 결속력과 친화력이 좋습니다. 그리고 늑대는 일부일처제, 즉 죽을 때까지 한자하고만 살아갑니다. 그리고 늑대는 서열을 매우 중요시합니다. 그리고 싸움도 잘하고 용맹하고 반면에 무척 예민하고 민감한 동물이 바로 늑대입니다. 이게 늑대의 모습입니다. 이 모습 자체가 굉장히 카리스마가 있습니다. 류승룡 씨의 이 사진 선택한 것은 이 늑대의 모습하고 많이 닮았기 때문에 이 사진을 선택했습니다. 이 자체를 보십시오. 굉장히 카리스마가 있죠. 이렇게 카리스마가 있게 보이는 것은 늑대가 육식동물이기 때문입니다. 육식동물인 호랑이, 사자, 표범 같은 경우도 그 모습 자체, 기운 자체가 카리스마가 있습니다. 이 무령을 파악하는 것은 하나의 기운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기운을 타고났는지. 늑대상은 이마가 넓습니다. 유승룡 씨 넓죠? 늑대도 넓죠? 그리고 눈을 보십시오. 무령관상에서 가장 중요한 게 눈이라고 했습니다. 무령관상뿐만이 아니라 사람을 판단하는 데는 저 눈이 가장 핵심입니다. 저 눈을 보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수 있습니다. 눈꼬리를 올라갔죠? 눈 보십시오. 아주 매섭고 강렬하고 어떻게 보면 살기까지 느껴지죠? 코는 가늘면서 길고 얼굴 전체도 이렇게 유승용 씨처럼 이렇게 길쭉합니다. 그러면 늑대상을 타고 나면 사회에서 어떤 지위와 부를 누리는지 살펴보면 늑대는 먹이설상 중상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늑대상 상품을 타고 나면 사회에서 지위와 부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상입니다. 단 하품을 타고 나면 무령관상에서는 상품, 중품, 하품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 하품을 타고 나게 되면 조폭이라든지 범죄자가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품하고 하품은 굉장히 인생에서 그 극이 굉장히 큽니다. 하지만 유승룡 씨는 무령관상 상품을, 늑대상 상품을 타고났기 때문에 지위와 부를 누릴 수 있습니다. 다만 주의해야 될 것은 늑대상들은 굉장히 예민하고 민감하고 싸움을 잘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시비에 그렇게 얽힐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점은 좀 조심해야 됩니다. 오늘은 유승룡 씨 무령관상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다음에는 다른 무령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